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찾은 줄로 믿고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오늘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헬조선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헬조선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으면 끄떡끄떡 한번 해주세요. 네, 들어보셨나요? 요즘 헬조선 그러더라고요. 헬조선. 그래서 이걸 한번 검색해봤어요.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그래서 검색해보니까 그 네이버에 시사상식 사전에 나오더라고요. 시사상식 사전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뜻을 보니까 그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지옥 같은 한국 사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옥 같은 한국 사회. 우리나라의 사회적 그 부조리가 너무나도 심해서 정말 이 한국 사회가 정말 지옥과 같이 살기 어렵고 고통스럽다라는 말을 요즘은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한다고요? 헬조선. 지옥을 의미하는 그 헬과 조선, 한국을 의미하는 그 조선이 합해져서 지옥과 같은 한국 사회라는 뜻을 가지고 요즘 많은 젊은이들에게 또 많은 또 정치인들도 이런 말을 또 사용하더라고요. 헬조선이라고. 여러분도 혹시 이 말에 공감하십니까? 이 말에 공감하시나요? 저는 이 헬조선이라는 말을 전적으로는 공감할 수는 없지만 전적으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공감할 수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참 살기가 쉽지 않은 시대죠. 참 살기가 쉽지 않은 시대고 또 결코 만만하지 않은 시대라는 것은 그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쉽지 않고 또 만만하지 않은 나라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들이 있는데 그 지표들을 제가 몇 가지 조사해봤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교육 시간은 우리나라 학생들 있죠. 학생들의 그 교육 시간은 세계 1등이라고 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교육 시간은. 그런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이 불쾌지수 또 이 그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지수는 64.3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 지수 또한 1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정말 이 공부 정말 요즘 굉장히 많이 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아침밥 먹고 공부하고 점심밥 먹고 공부하고 저녁밥 먹고 공부하고 야식 먹고 공부하고 계속 공부하죠. 참 우리나라 학생들은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맞으면 끄떡끄떡.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죠. 어느 나라보다도 참 많은 교육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학생들이 느끼는 그 행복의 지수는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이죠. 본인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학생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얼마나 또 살기가 쉽지 않은 나라인가 다음 또 지표를 보면요. OECD 주요국 연간 노동시간을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1등이더라고요.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2285시간, 1년 평균, 연 평균 2285시간의 노동을 우리나라가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게 이렇게 말하면 잘 가늠이 안 되시죠? 우리나라가 그 1년 52주에 또 주 5일 빼고 또 여러 가지 또 명절 또 쉬는 날 빼면 그런 걸 다 빼고 계산을 해보면 1인당 평균 9.5시간 정도, 하루 평균 9.5시간 정도의 일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 수치는 OECD 가입국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일하기 너무 힘드시다 그러신 분들은 독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일은 우리나라의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또 얼마나 살기 어려운 나라인가 다음 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구 대비 청년당 성형수술 횟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또 이것도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성형수술을 하는 이 인구 대비해서 성형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나라는 못생기면 또 살기 어려운 나라라는 거. 예, 굉장한 외모지상주의에 빠진 이 나라 가운데 살고 있어서 직장인들 그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가운데 조사를 했는데 취직을 하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할 의향이 있냐는 그 질문에 거의 70%의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할 생각이 있다라고 답변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또 잘생기지 못하면 이쁘지 못하면 또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나라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살고 계십니다. 자, 다음 우리나라 행복지수를 또 보니까요. 어디 있나요? 지금 막 위에서 계속 1등만 하다 보니까 계속 위에서 찾으셨죠. 네. 이번에는 가장 밑에 있습니다. 74위라고 합니다. 이 우리나라 10명 중에 14%가 지금 행복하다고 느낀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 정도만 행복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참 이것 말고도 우리나라가 1등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혼율도 1등이고요. 또 굉장히 많은 실업률도 1등이고요. 굉장히 많은 지수에서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지표들을 봐도 우리나라가 결코 만만하지 않은 나라라는 것은 여러분들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 살기가 쉽지 않은 나라라는 것. 참 쉽지 않은 나라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마디씩 또 한번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냅시다. 힘냅시다. 예. 참 쉽지 않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지옥만큼 살기 어려운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힘든 분위기 속에서 정말 지옥 같은 분위기 속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절대 1등을 하지 말아야 될 지표에서도 지금 1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될 1위가 뭘까요? 뭘까요? 자살. 예, 이게 안 나왔죠. 다음 지표.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가입국 중에 1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기는 12년째 우리가 1등을 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2014년을 기준으로 해서 나온 거고요. 2015년까지 또 합치니까 13년째 1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821명이 하루에 자살 시도를 하고요. 821명이 그리고 하루 평균 40여 명이 자살로 목숨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생각했을 때 새삼 다시 한번 이 심각성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들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불행해하고 또 힘들어하고 또 굉장히 지쳐서 이 삶을 살고 있으며 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쉽게 포기하고 또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왜 이렇게 불행해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또 우리의 삶을 이렇게 쉽게 포기해버리는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 이유는 이런 많은 또 이렇게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 또 이런 시도를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은 진리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진리를 모르고 있더라. 만약 그들이 진리를 알고 그들이 진리를 찾았더라면 그들은 정작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을지라도 그들이 만약 진리를 알았더라면 그들이 이러한 선택을 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거짓에 속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얽매여서 살다 보니까 그 세상 속에서 고통 속에서 또 절망 속에서 그들은 헬조선을 외치고 있고 그 헬조선을 외치는 사람들의 그 끝은 이러한 비극적인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저녁에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알지 못했던 진리,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그 진리를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진리,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우리가 이 시간 이 저녁에 다시 한번 깨달아서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얽매여서 우리도 똑같이 헬조선을 외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헬조선에 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세상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자유하고 정말 불행을 외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행복을 외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길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건면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세 가지의 진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진리. 그 세 가지의 진리 중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꼭 기억해야 될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이라는 그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의 그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들 또 그 자살을 했던 사람들의 그 모습을 봤을 때 그런 시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느낄 때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느낄 또 아무도 내 편이 없다라고 느낄 때 그들은 이러한 시도를 했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댈 곳이 없어서 또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정말 외로움에 지쳐서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살 시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말하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정말 사람을 살리는 따뜻한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주양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인간은 사랑을 받아야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만약에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고 또 자기의 편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에는 결코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영은 우리를 계속해서 거짓으로 미혹합니다. 사람들을 계속해서 거짓으로 미혹합니다. 아무도 널 사랑하지 않아. 너 살아서 뭐 할래? 아무도 널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너의 편은 없어. 너 그냥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너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세상에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악한 영은 그런 속삭임으로써 그들에게 미혹하고 그들을 계속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미혹이 악한 영이 계속해서 그들을 계속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미혹에 넘어가서 그 악한 영의 그 꼬임에 넘어가서 정말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고 정말 아무도 내 편이 없는 줄 알고 정말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에 빠져서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방송에서 자살 시도를 했던 사람이 경험했던 것을 말한 적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살 시도를 했는데 자신이 너무 힘들어서 삶이 너무 힘들어서 어디 옥상에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어느 빌딩 옥상에 올라가서 그 옥상 그냥 그때는 자살하려고 이렇게 갔던 게 아니라 그냥 너무 힘들어서 그냥 공기 좀 쐬려고 위공기 좀 쐬려고 이렇게 빌딩 위에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위에 올라갔는데 그 사람이 그 이제 빌딩에서 그 아래를 쳐다봤는데 빌딩 아래를 쳐다봤는데 그 빌딩 아래에 푸른 초장이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빌딩 아래를 봤는데 푸른 초장이 놓여져 있었고 그것에 왠지 내가 뛰어내리면 굉장히 편안할 것 같고 굉장히 행복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저기로 뛰어들어야겠다. 내 절로 가야겠다. 라고 해서 발걸음을 이렇게 옮기려고 하는데 누군가 뒤에서 저기요! 이렇게 불러서 쳐다봤대요. 누군가 이렇게 쳐다보고서 다시 이렇게 앞을 봤는데 그 밑에는 까마득한 밑에 있는 그 아스팔트가 깔려져 있는 그런 도로였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자살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자살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절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과연 자살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라는 것. 정상적인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악한 영이 도와주는 거예요. 아까 그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빌딩 밑을 봤는데 푸른 초장이 놓여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뛰어들으면 굉장히 편안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랬는데 누군가 뒤에서 불러서 다시 쳐다보니까
아스팔트가 밑에 깔려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봤을 때 악한 영은 이런 어려운 사람들,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을 계속해서 미혹하고 그 사람들이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부추기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약한 곳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약점이고 어떤 것에 약한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내가 뭐 자식에게 약하다는 것을 또 알고 있고 내가 어디에 이렇게 자존심이 세다는 것도 알고 있고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하고 어느 부분에서 발끈하는지 이 사단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그 약한 곳을 건드려서 우리를 계속 미혹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가 항상 내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가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어떠한 그 사단의 유혹에도 사단의 미혹에도 사단의 공격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아무리 상황이 나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왜 자살을 해야 됩니까? 내가 왜 그런 사단의 악한 영의 그 꼬임에 내가 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왜 쫄아? 왜 쫍니까 세상에? 왜 세상에 쫄아서 왜 세상에 주눅 들어서 왜 세상에 휩쓸려서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몰아칠지라도 우리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진리는 여러분들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느냐, 이 세상을 지으실 때에 나를 위해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에 나를 위해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 지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물도 그렇고 바다도 그렇고 태양도 햇빛도 나무도 그 엄청난 많은 그 과일과 먹을거리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못 믿겠습니까? 여러분 에이 설마 날 위해 지으셨겠어? 이런 생각 혹시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집에 가셔서 창세기 1장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여러분 마지막에 무엇을 지으셨습니까?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죠. 마지막에 지은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사람을 가장 먼저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어디에 땅을 디딜 수는 있었을까요? 우리가 뭐 앞을 볼 수는 있었을까요? 무엇인가 먹을 수는 있었을까요? 우린 6일 동안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타난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으신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지으실 때에 누구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는 이 기록은 오직 사람에게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은 오직 사람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람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그 증거는 무엇이냐? 창세기 1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걸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지으신 모든 것을 누구한테 맡기셨어요? 사람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쉽게 말하면 뭐, 이거 이 28절에 29절 굉장히 많은 말이 쓰여 있지만 이것을 간략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야, 너 다 가져. 다 넣었어. 응, 다 넣을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예로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아니죠. 저는 아직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를 가졌을 때 어땠습니까? 아이를 가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아이가 생기게 되면, 아이가 뱃속에 이렇게 생기게 됐을 때, 우리는 그때부터 아이를 위해서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를 위해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위해서 이제 막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태교도 하고요. 막 옷도 사고, 아직 없는데 애가.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막 잠옷도 사고, 기저귀도 사고, 아직 있지도 않은데, 침대도 사고, 또 장난감도 사고, 또 장난감도, 또 모빌 있잖아요. 모빌 같은 것도 사가지고 막 침대에 걸어놓고, 또 유모차도 사고, 카시트도 사고.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는 아이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생기지도 않았는데, 준비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 사랑하는 아이가 이제 나올 거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이가 이제 나올 거기 때문에 내가 미리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가 이제 이 땅에 이제 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미리 다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를 이제 지으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들을 지으실 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이렇게 막 첫째 날에 뭘 지으시고 복이 좋았더라. 뭘 지으시고 복이 좋았더라. 뭘 지으시고 복이 좋았더라. 복이 좋았더라. 복이 좋았더라. 복이 좋았더라. 이렇게 하시다가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시고는 하나님께서 1장 31절에 보니까 그냥 복이 좋았다라고 안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느냐? 심히 복이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심각하게 좋아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나서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이 봤을 때 너무나도 이쁜 거예요. 너무나도 완벽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나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스케일은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날 위해 지어주셨는데 그 스케일을 누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막 레스토랑을 빌려서 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 한다?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짜발이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라는 그 사실, 그 진리, 여러분 깨닫으시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날 위해 자신의 아들을 버리실 만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때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바로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우리의 그 생각을 초월하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내가 나를 사랑할지라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죄, 하나님께서 그만큼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었지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자신의 아들을 날 위해 대신해서 화목제물로 바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 놀라운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 우리는 그 사랑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사랑을 우리는 알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제가 몇 번 말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뭐 물질을 원하시느냐? 하나님 뭐 물질이 부족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헌신이 필요하시냐? 나 말고 헌신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아주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알아주길 원하시고 그 알았다라면 우리도 그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사시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그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불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불변하는 사랑. 여러분,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머리를 열심히 굴려보세요. 변하지 않는 게 무엇이 있을까? 무엇이 있을까? 아무리 굴려봐도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변하지 않는, 그 세상 속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단코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마시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변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하나님이 막 이거 막 응답도 되게 잘해주셨는데 요즘은 응답을 안 해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 변했대. 막 이거는 여자들이 남자한테 많이 하는 소리죠. 오빠 변했어 막 이러면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런 말을 또 안 말로는 그렇게 안 할진 모르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 변했다라고 생각할 때도 가끔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정말 하나님 변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은 백발백중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라 자신이 변한 겁니다.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시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단지 내 마음이 변하는 것이고 내 사랑이 식어진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이 내 모습이 변한 것이지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서 38절에서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도 쉽게 말하면 뭐냐면 그 어떤 걸로 하나님의 사랑을 끊으려고 전 난리를 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걸로 하나님과 나를 떨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버리려고 하고 그 어떤 걸로 공격할지라도 절대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끊을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단지 변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라는 것, 나라는 것.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다. 옛날에는 응답해 주셨는데 이제 응답해 주지 않는다. 여러분이 변한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다시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돌아가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상황과 환경과 문제 앞에 흔들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어리석은 모습은 결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변하지 않는 진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진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다면 두 번째 변하지 않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변하지 않는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두 번째 변하지 않는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진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는 선이 이루어지는 그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단 한순간도 단 한시도 의미 없는 시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그 상황들, 환경들, 또 문제들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단 한 가지도 의미 없는 그런 시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인가 중학교 2학년 초반 때까지인가 제가 배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피아노를 배웠어요. 굉장히 오래 배웠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그때까지 배웠으면 한 7년? 한 7년 정도 배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전히 피아노를 못 칩니다. 여전히 피아노를 그냥 앉아서 코드 그냥 깔짝깔짝 칠 줄만 알지 연주는 못합니다. 저는 그때 피아노를 배우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싫었습니다. 피아노를 배운다라는 것은 정말 나에게 있어서 정말 고통이었고 정말 그 피아노를 배우면서 아 정말 의미 없다. 아 정말 이거 배우기 싫다. 내가 왜 이러고 있나. 내가 왜 이러고 있나 하면서 그 포도송이 그 그려놓은 거 그 막 한 번밖에 안 쳤는데 막 두 개씩 칠하고 그러면서 피아노를 배웠었습니다. 제한테 피아노를 배운다는 것은 남자로서 굉장한 수치심이었고 굉장히 친구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창피한 그런 저의 저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시골에 살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남자가 피아노를 친다는 것은 굉장한 수치심을 느끼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골이기도 했고 그 친구들이 계속 놀러 가자 그러는데 피아노 학원 간다고 야 너 여자냐 이러고 너 기집애도 아닌 게 뭔 피아노 배우냐 뭐 이런 느낌에 그래서 굉장히 피아노가 다니기 싫었고 맨날 어머니와 실랑이를 벌이며 다닌다 안 다닌다 그러다가 몇 대 맞고 또 가고 다닌다 안 다닌다 그러고 또 몇 대 맞고 가고 그런 삶을 지속하다 보니까 아, 이 배우는 진도 굉장히 늦게 제가 7년인가 배웠는데 체르니 30까지밖에 못했습니다. 예, 체르니 30까지 하고 반주법은 배우지도 못하고 예, 그러니까 얼마나 하기 싫었는지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시절을 보내면서 그때는 정말 내가 아, 너무 아깝다. 시간이 아깝다. 이 시간에 내가 차라리 나가서 내가 다른 걸 하면 더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지나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때 배운 피아노가 굉장히 귀한 시간이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피아노를 배우고 난 뒤에 어찌됐든 7년이라는 시간을 피아노와 같이 지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음악의 이론에 대해서는 알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조금의 음감은 이제 알게 되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제 몸에 어찌됐든 습득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배우는 악기들을 배울 때 굉장히 쉽게 배우는 거예요. 제가 그 이후에 이제 악기들을 굉장히 많이 뭐 이것저것 막 저는 뭐 내세워서 한 개 잘 친다라고 하는 건 없는데 그 이후에 뭐 기타를 배운다든지 뭐 또 드럼을 배운다든지 저는 또 관악부를 했었는데 관악부를 할 때 뭐 색소폰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배우는 것들이 굉장히 쉬운 거예요. 굉장히 쉽고 또 학교에서 음악 시험을 치면 다른 시험은 절대 애들이 나한테 안 오는데 음악 시험을 치면 저한테 다 오더라고요. 제가 음악 시험은 항상 100점을 맞았거든요. 그래도 그러니까 그런 시절을 그러니까 그렇게 배워놓은 것들이 나중에 보니까 다 쓸모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이 그 배웠던 것들이 나중에 제가 이제 찬양 사역을 할 때 보니까 굉장히 나중에 찬양을 할 때도 그렇고 나중에 이렇게 찬양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저한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정말 의미 없고 아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때 그 시간을 사용하셔서 훗날에 제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또 제 그 시간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의미 없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풍이 올 때 우린 태풍 온다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태풍 온다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있나요? 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원해진다고. 근데 태풍이 올 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죠. 아 태풍 오면 짜증내고 아 왜 오나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아 태풍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하면서 우리는 태풍을 맞이합니다. 왜냐하면 태풍은 피해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데 이 태풍은 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 태풍이라는 것이 태풍이 와야 태풍이 일어나야 이 바다는 한번 뒤집어진다라고 하네요. 이 바다가 뒤집어져서 이 바다의 적조 현상도 사라지게 하고요. 바다에 오염되었던 것들을 다시 해소시키는 역할도 하고 또 이 태풍으로 인해서
요즘 우리 한국 보면 이 굉장히 대기가 불안정하잖아요. 그리고 대기가 굉장히 오염돼 있고 미세먼지로 인해서 굉장히 막 뿌옇고 막 우리 호흡기 질환도 안 호흡기 질환에도 안 좋고 그런 이 대기를 이 태풍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그 모든 것들이 깨끗해져서 그 다음 날 보면 하늘이 굉장히 청명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태풍은 많은 좋은 것들도 가지고 옵니다. 태풍은 의미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좋은 것들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태풍이 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태풍이 오면 이 태풍 뒤에 있을 이 청명한 날씨와 이 많은 오염된 것들, 나쁜 것들을 제거해주는 그 좋은 것들은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그저 그 인생의 태풍만 바라보면서 나한테 다가오는 그 태풍만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실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 태풍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올 청명한 그 하늘과 더욱더 깨끗해질 나의 삶 그리고 그 오염되었던 것들이 그 제거되어질 나의 삶을 기대하는 그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믿음은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져도 실수하지 않으실 그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상황과 환경에 바뀌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실수하지 않으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신뢰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뻔히 될 것에 대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안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들어 쓰실 거라는 그 믿음 우리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보니까 뭐 같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형상을 보니까 네. 소의 머리 같죠? 이것은 황소머리라는 제목을 가진 피카소의 작품입니다. 피카소의 작품. 근데 여러분 자세히 한번 봐주세요. 자세히 한번 보면 저게 뭘 것 같으세요? 뭐 가지고 만든 것 같으세요? 자전거? 네, 맞습니다. 자전거 안장과 자전거 핸들로 만든 겁니다. 1943년 어느 날 피카소가 길을 걷다가 버려진 자전거를 한 대 발견합니다. 버려진 자전거. 그래서 버려진 자전거에서 저 안장하고 핸들만 이제 가지고 와서 집에 가서 만든 거예요. 그냥 붙인 거죠. 예. 네, 그냥 붙인 거예요. 뭐 별거 없어요. 그냥 피카소가 집에 가다가 자전거 이렇게 뭐 망가진 거 있어서 버려진 거 있어서 들고 집에 가서 본드였을까요? 예. 네, 뭘로 하여튼 붙였어요. 붙여 가지고 이제 내놓은 작품이 황소머리라는 이 작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작품 얼마의 경매에 낙찰된 줄 아십니까? 그냥 자유롭게 말해 보세요. 10억. 굉장히 많이 쓰셨네요. 또 1억 4억 5천 굉장히 근데 보니까 저희 주양교회는 이게 크게 이 배포가 너무 작으신 것 같아요. 이 작품이 또 많이 불렀던 게 18억인데 293억이라고 합니다. 293억의 이 자전거 이 낡은 자전거 이 안장과 이 핸들이 293억에 낙찰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이가 없죠. 왜 저걸 293억이나 주고 살까요? 내가 집에서 만들면 되는데. 네, 제가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어이가 없지만 왜 저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피카소라는 사람의 손을 그냥 이렇게 이게 스쳐 지나가니까 단숨에 293억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정말 바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피카소의 손을 거쳐도 저렇게 되는구나.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이 거친다라면, 하나님의 손이 내 삶을 터치해 준다라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준다라면 내 삶은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맡겨지는 순간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인생을 스치는 순간 우리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엄청난 존재감을 지닌 293억, 이런 말 또 하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293억 개나 줘버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터치해 줄 때 우리의 삶은 이거는 비교도 될 수 없는 정말 가치 있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정말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정말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다윗도 들 수 있고요, 모세도 들 수 있고요, 요셉도 들 수 있고요. 굉장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와, 이 사람 참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삶을 봤을 때 훌륭해진 것은 그들의 능력이 있어서, 그들의 삶이 정말 또 누가 봐도 올바른 사람이어서,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그들의 삶이 훌륭한 삶이 된 게 아닙니다. 모세도, 요셉도, 다윗도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너무나도 하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 쓰시니까 그들이 그런 사람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세가 될 수 있고 우리도 다윗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훌륭한, 나랑 다른 사람이야. 모세는 나와 다른 사람이야. 이게 아닙니다. 다윗과 나는, 모세와 나는 삐까삐까 합니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예. 제 말이 굉장히 저렴하죠? 예. 거기서 거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다른 건 뭐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만져주냐 안 만져주냐, 그것이 차이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라는 것,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게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변하지 않는 진리는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할 때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누군가에게 얻으려고 할 때, 제가 유선영 집사님한테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할 때에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다짜고짜 막 유선영 집사님 만 원만 주세요, 만 원만 줘보세요, 이렇게 하면 유선영 집사님이 기쁨으로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상대를 잘못 정한 것 같습니다. 네? 아니면 제가 다짜고짜 100만 원 주세요 하면 주실 수 있겠어요? 생각을 해봐야겠죠. 우리가 누군가한테 무엇인가 얻으려고 한다면 다짜고짜 막 뭘 달라고 하면 줄까요? 안 줍니다. 그 상대를 만족시켜야지 그에게서 무엇인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상대방을 정말, 제가 유선일 사님을 막 칭찬, 아, 지세 오늘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아, 오늘 정말 뷰티풀하시고 굉장히 정말 너무나도 이뻐서 정말 제가 한 첫눈에 반했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한다라면 유선일 사님이 저한테 이러겠죠. 뭐 갖고 싶으세요? 뭐 갖고 싶으세요? 이렇게 말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무엇인가 얻으려고 할 때 그 얻으려고 하는 그 대상을 우리가 만족시키면 우리는 그 대상에게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마음이, 같은 것을 느끼시고 같은 것을 생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다짜고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다짜고짜 막 이렇게 하나님에게 달라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얘 뭐 이런 게 다 있어. 응? 그냥 하나님께서도 언짢으실 거예요. 내가 다짜고짜 뭘 뭐 달라 이러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분을 좋게 한다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을 내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높여드리는 그런 내가 삶을 산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 뭐 갖고 싶냐? 너 뭐 갖고 싶냐? 아니, 하나님 안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는 분이기에
그냥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아는데 알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모르는 사람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께 달라고만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달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좀 수준 있게 하나님께 좀 하나님 성령 주세요. 믿음 주세요. 뭐 이런 거 하면 또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순 땅의 것만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우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것을 구하라고.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구하면서 여러분들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공식이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공식은 바로 이 말씀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공식을 잘, 저는 수학을 굉장히 못하는데요. 수학을 잘 하기 위해서는 공식을 잘 알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공식을 뭐, 피타고라스의 뭐, 공식도 있고, 또 뭐 공식이죠? 뭐, 원주율, 뭐, 이런, 좀, 이렇게 말은 하지만 좀 모릅니다. 수학을 잘 하기 위해서는 공식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공식을 잘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공식이 무엇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둬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만족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족시킬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먼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나라와 내 뜻을 구하죠.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면 그때부터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의 있는 것조차도 빼앗을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린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겁니다.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땅의 것이 있어야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진정 살 수 있는 길은 하늘의 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고 세상을 만족시키는 삶이 아니라 나를 만족시키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만족시키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 세상은 변합니다. 세상은 굉장히 많이 변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헬조선, 우리 나라가 헬조선이다, 이 시대가 헬조선이다, 살기 힘들다, 죽고 싶다, 불행하다, 이런 말이 우리의 삶 가운데 팽배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진리를 알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알고 믿는다라면 우린 결코 이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헬조선 헬조선 하지만 우리는 헤븐조선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천국과 같은 이 나라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헬조선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충분히 천국에서 살고 있는 듯한 그런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음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진리를 믿으면 우리는 세상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린 불행하다고 하지만 우린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안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늘의 구설 구하면 우린 살 수 있습니다. 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기억하면서 정말 오직 믿음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이 삶, 하늘나라가 임하는 삶 될 줄로 믿습니다.